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도 갑진년의 띠별 운세로 토끼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끼띠 분들은 2024년 갑진년에 어떤 운의 흐름으로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먼저 26세 기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갑진년에 들어서면서 생기가 돌고요. 나를 해치는 기운도 없으니 아주 왕성한 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운으로 다시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운이 이 토끼띠 분들이 2023년도에는요 굉장히 운이 바닥을 쳤습니다. 좋은 나이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운들이 거의 막 쇠약하고 하강하고 바닥을 치고 이렇게 불운으로 기운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부터 많이 개운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6세 기묘생들 분 또한 이렇게 지금까지 불운이었던 것이 기운으로 바뀌겠다. 2024년도부터는 기운으로 바뀌겠다. 굉장히 대기란 운으로 바뀌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생각만 했던, 계획만 했던 일들을요, 실천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귀인으로 탈바꿈이 되는 형국이고요. 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로 인해서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직자나 공직자 모두 대길하시고요. 또 남녀 연인 사이나 혼인문도 대길하게 열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혼인도 하셔도 좋겠고,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짝이 없으신 분들은 인연수도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38세 정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2023년도에 37살이었던 성주운이 들으셨었죠. 근데요, 이 2023년도에 성주운이 옳게 들어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뒤집혀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뒤집혀서 들어온 운을 잘 받아야 그 운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 운을 바로잡지 못한 분들은 아마 38에 가서도 굉장히 운의 흐름이 안 좋게 흐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까지 2023년도 지금 양력으로 10월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은 37살이잖아요. 제가 이제 내년의 운세를 짚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다. 이분들이 아직 소생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37살에 꼭 성주를 받으세요. 뒤집힌 성주를 바로 잡으세요. 그래야 앞으로 10년간 대운이 펼쳐지고 운의 흐름을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2024년도에 갑진년에 꽃을 피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38세 정묘생 토끼띠 분들은요, 한번 불을 지펴만 주시면, 지펴만 드리면 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을 어떻게 지펴요? 운을 받아서 운을 활약을 시켜주는 게 불을 지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워낙에 약하게 들어온 운으로 10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운을 바로만 잡는다면, 씨앗만, 불만 지펴준다면 활활 타오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운을 꼭 놓치지 마시라는 거. 그러면 급속도로 일이 잘 진행이 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20대, 30대, 40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잖아요. 근데요, 보통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왜? 아직 인생을 덜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쓴맛, 단맛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쓴맛, 단맛을 다 보려면 그래도 5, 60대가 돼야 그 맛을 알더라 이거죠.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쓴맛이 오고 어떨 때 단맛이 오는지, 그래서 쓴맛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단맛이 올 때는 어떻게 내가 그 단맛을 먹어서 느껴야 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집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만 수순을 밟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무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운수도 보고요. 또안 좋을 때는 어떻게 막아가는지, 좋을 때는 어떻게 이거 좋은 거를 승화시킬지를 보기 위해서 점을 치잖아요. 뭐 그냥 심심하니까 점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일생을 두고 이렇게 점을 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 나가신다면 아마 그래도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내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50세 을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 을묘생 토끼띠 분들은요, 장꾀가 많아서 아무리 공경에 처해도 그때마다 수시응변으로 잘 대처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영리한 편이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많이 맞으시겠다, 적성에 맞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3년 주춤했던 운이요, 2024년에는 나를 도와주는 운으로 탈바꿈이 되겠다. 운이 바뀌어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업, 창업, 이사, 이동, 변동, 매매. 모두 그동안 멈춰 있었던 일들이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기락에 보여집니다. 모두 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또 있죠. 뭐, 좋다고 다 좋진 않잖아요. 본인의 연월일시, 예를 들면 이제 사주팔자를 보고 정확하게 짚어 나가시는 게또 중요하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띠별 운세를 참고하시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잘 진단을 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사주팔자라는 게 있지만 내 사주팔자와 거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주팔자와 거의 동일한 터의 기운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터의 기운이, 내가 운이 조금 부족할 때는 터의 기운으로 나를 채워줄 수가 있고, 내가 또 운이 좋을 때는 터의 기운도 좋으면 더 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의 기운이 내 운세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이동이나 하다못해 뭐 집을 이사를 하든, 아니면 사업장을 이사를 하든, 뭐 어떤 이사를 할 때,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터의 기운을 살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한번씩 터를 살피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62세 개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비교적 부모와 인연이 쇠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섣불리 결정해서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개묘생 분들이 갑진년을 맞이해서 그래도 대기란 운에 들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보면은요, 운의 기운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아무리 좋다, 내년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태어난 해운년의 기운이 나를 어느 정도 지속을 시키는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2세 개묘생 분들은 태어난 해운년의 기운이 약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운이 뭐 좋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걸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뭐 조금 불길한 운이나 좀 쇠약해지는, 이렇게 하강되는 운일 때, 해운년일 때에는 더 하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 내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사주가 성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이 빌으셔라 뭐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본전은 하시니까 그래야 그게 나빠지지 않는 거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게 개묘생분들은 많이 닦아 나가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운이 들었을 때에는 운도 또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운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운을 안 받아도 운이 막 개운발복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운이 좋으신데 운까지 받으면은 그걸 막 200% 300% 막 터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개묘생분들은 운을 받아도 이걸 뭐 운을 받아서 잘 되는 건지 뭐가 얼마나 잘 되는 건지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치만 적어도 더 나빠지는 걸 방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묘생분들은요, 2024년도 갑진년에 경영인이나 공직자, 관직자들은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성력을 바쳐서 임하시면 목적 달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이 조금 도니까 뭐 대충 하면은 남들처럼 되겠지가 아니라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고난 운의 기운이 약하시기 때문에 내가 운이 조금 들었어도 그 운을 발복하시려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남들은 운을 안 받아도 어느 정도 운이 들었을 때 그냥 조금 잘 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운을 받으셔야 그나마 조금 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62세 개묘생 분들이 참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여자는 남자 복이 없고 남자는 여자 복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공줄이고 공떡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빌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빌어줬다면 아니면 그 공줄이 끊겼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빌어야겠죠. 100세 시대니까요. 앞으로 30년, 40년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4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잔꾀가 많으시고요. 사교술이 뛰어나십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화해나 협력으로 중간 매개자 역할을 곧잘 잘하십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신용과 의리가 있어서 자기 노력과 더불어 타의 도움으로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4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은 2024년도 갑진년에는 운수 대통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투자나 확장, 개설, 창업 모두 길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운에 대해서 운운하고 또 어떤 이제 이렇게 사주를 하나하나 읊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운이 좋은데 지금 형편이 안 된다. 나는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정말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지금이 아마 IMF 때보다도 더 안 좋은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침체돼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있고 또 여럿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또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동으로 여럿이 단체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운맞이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뭐 영업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운을 받으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나는 운을 좀 바꾸 나가고 싶은데 뭔가 여력이 안 되신다. 이런 분들은 합동으로라도 이렇게 받으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토끼띠 분들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이제 개운 발복을 조금씩 해가는 해운년으로 들어섰다고 보여지는데 2023년도에 얼마나 너무나도 그 바닥을 쳤기 때문에 너무 회복하는 게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운맞이로 인해서 운을 터뜨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토끼띠분들도 2024년 갑진년에는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금 꽃대신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금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 연희금 꽃대신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해당되시는 오늘 행사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주운의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성주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준비해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조금 부족했으면 다음 방송이라도 보시고 성주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태어나서 20세까지를요, 만이라고 하죠. 만 20세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만 20세까지는 흔히 이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본인의 운이 50%밖에 작용을 안 해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까지는 본인의 운을 50%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나머지 50%는 부모자의 운으로 합쳐져서 본인이 살게 되는데요. 비로소 이제 20세가 넘으면서 본인의 운의 활약을 100%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랑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운의 활약이 100%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 20세가 넘으면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요한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그 큰 운이 뭐냐면 초년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초년 성주운으로 시작해서 37세, 47세, 57세 그리고 61세 환갑성주운, 77세 노재성주운으로 이렇게 운이 6번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100세를 살면서 큰 운이라는 게 몇 번 오는데 이 운만큼은 성주운이라는 것만큼은 6번이 온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 성주운이 무언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발동을 한다. 27, 37, 47, 57, 61, 77세에 발동을 하는데 이 발동하는 시기에 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운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27이라고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27에 받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37에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 터가 있죠. 이 터전에 성주신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성주신이 곧 가택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주라는 말을 보통 대주라고 합니다. 이 집안의 성주는 대주라고 하죠. 대주는 우리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대주가 편안해야 이 성주가 기본적으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또 대주가 편안해야 나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테고요. 그러면 대주가 편안해서 일이 잘 돼야 가족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성주가 뜨게 되면 대주가 되는 일이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성주바람이 일었네요. 성주가 떴네요. 떠버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 터전의 복이 없어졌다. 이 터전에서는 발복이 어렵다. 이런 표현과도 같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성주가 뜨게 된다. 성주가 바람이 났다. 이러면 조금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 성주라는 거는 대주에게 영향을 주고 대주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두가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주 신이라는 걸 예전부터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옛날에는 한 집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면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5대고 6대고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백 년을 살기도 하고 뭐 100년 이상 사는 거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처음에 이렇게 꾸밀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들보에 성주 신을 모셔두죠. 그래서 이제 성주 신을 굉장히 위하고 매년 우리가 조상님에게 제사나 어떤 이런 차례를 지내듯이 그럴 때마다 이 성주 신에게도 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죠.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주신이라는 건 왜?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실 때에는 우리가 뭐 꼭 터에 대한 기운을 보시라 이러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터가 발복을 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일이 없고 망하게 됩니다. 이 터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에 발동을 한다. 이 발동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때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이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운은 여러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고요. 또 뭐 어떠한 영업작이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문을 닫게 되는 것도 문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거나 뭐 관제가 들었다, 뭐 소송이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시잖아요. 이런 관제 구설 시비도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좋으냐면 이 좋게 작용을 아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문서들을 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발복을 시켜주는 게 이 성주운이 되는 거죠.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주라는 건. 그래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들면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드는 기점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이 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흔히 운이 들었다 하면 다 좋은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사다마라고 운은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가는 거예요. 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큰 운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게 여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잘 이렇게 받아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주운을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성주운이라는 건 이 나이대가 발동하는 나이대가 있고 또 이 나이대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27에 만약에 성주운이 들었는데 아 놓쳤어. 28이 되고 9이 됐어. 그러면 37까지 9년 1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37에 놓치신 분들은 또 47까지 10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운이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른 운들처럼 1년짜리 운을 우리가 세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운처럼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오고 혹은 뭐 2, 3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작은 1년짜리 세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을 타고 가면서 발복을 시켜주는 문서에 발복을 시켜주는 이런 대운은 꼭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무조건 성주는 봤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성주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사가 바쁜데 뭐 깜빡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주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 없으니까 성주운이라는 거는 정말 뒤집히게 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게 성주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성주운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운이 들으면 무섭다고 그랬죠? 운이 들었을 때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성주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시고 이렇게 발복이 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주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성주운이 27, 37, 47, 57, 61, 77세에 들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37살 정묘생 토끼띠분들과 61세 개묘생 토끼띠분들은 조금 운이 뒤집혀서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었네요? 뭐 10년짜리 대운 들으셨네요? 혹은 뭐 성주운 들으셨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좋은 게 없어요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값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옳게 들어오질 않아요. 똑같은 성주래도 이 나이대마다 들어오는 운의 기운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37세 정묘생 분들과 61세 개묘생 분들은 정말 운을 잘 받으셔라. 이 성주운 명목으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잘 다스려 가야 될 것 같다. 왜? 잘못하면 이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10년 동안을. 그래서 이분들은 꼭 운을 잘 다스려 갔으면 좋겠고 1년의 하반기라는 건 뭐냐면 내년 운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년 운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왔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27세, 37세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분들보다 한 살씩 적으신 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신다 이거죠. 이때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해당이 되신다는 거예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성주운을 받으실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받아도 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주운을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은 꼭 놓치지 마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해당되시고요. 또 본 성주 나이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신 분들은 이렇게 성주운 받으시고 10년간 대운 발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운의 크기도 다르고요. 같은 성주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바라는 소원의 성취의 내용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운의 크기도 다르고 들어오는 운의 크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발복하는 시기도 다르지만 이때만큼은 꼭 지켜서 운을 발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또 놓치지 않는 것도 내가 운을 놓치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만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쟁취하는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쟁취하잖아요. 내 걸로 만드는 거,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10년간 대운 발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금 꽃대신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